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삼목항에 나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쪽이 삼목항입니다. 여기에서 장봉도 섬입니다. 멀진 않은데 장봉도로 가려고 지금 나왔는데 배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나와버렸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매표소가 앞에 있습니다만은. 다렉스승합차 얼마예요? 차량만 편도 2만원이요. 아, 편도 2만원? 네, 얼른 들어가세요. 시간 없어요. 네. 삼목항에 오자마자 지금 배가 있다고 바로 타라고 그러네요. 스타렉스 편도 2만원이라고 합니다. 전부 23,300원 끊었네요. 그냥 뭐. 아, 이제 배로 여기에 신도도 가고 아마 장봉도도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배에 일단 탔습니다. 여기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 삼목항에서 신도에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장봉도로 이동한답니다. 여기에서 장봉도까지는 40분 정도 소요된답니다. 차에 앉아 있어도 되고 여기 실내로 들어와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차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여기 신도항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신도 시도는 전부 여기서 내려야 됩니다. 장봉도에 도착했습니다. 장봉도에서 1박 할 곳을 찾아야 되겠네요. 이제 오늘 웅암 해수욕장 앞에 주차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충무에서 올라온 굴입니다. 이거 많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만 적당히 내서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굴이 너무 싱싱합니다. 와, 굴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와. 생굴도 먹었으니까 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튀김가루입니다.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봅니다. 계란을 일단
계란입니다. 계란. 조금 기름. 됐죠. 괜찮으려나? 일단 하나씩 얹어 봅니다. 지금이 딱 좋네. 응? 와, 정말 맛있습니다. 와, 완전히 됐습니다. 와, 이거는 뭐, 굴 자체에 간이 되어 있으니까. 아, 와, 굴전의 성공입니다, 성공. 여기가 응암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이라서 그런지 이 가로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바다에도 이렇게 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도 좌측 이쪽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쪽에 화장실은 동파된다고 아마 폐쇄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나 홀로 이렇게 차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란찜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침에 튀김 우동 이렇게 주문할까요? 던집니다. 대부분을 깨졌습니다. 안 크죠? 밖에 없습니다. 두 개 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흘러버립니다. 그 다음에 계란 계란이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전자레인지 2분만 돌리면 계란찜이 완성됩니다. 2분 내서 나올 때까지 너무 오래되면 국수도 맛없으니까 국수를 먼저 먹겠습니다. 계란찜이 완성됐습니다. 계란찜 여기서는 처음 해봤는데 라면 국물이라서 간도 아주 잘 맞습니다. 잘 보지도 않지만은 새벽 바다를 보면서 커피 한잔 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좀 일찍 출발합니다. 오늘 첫 배가 7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으로 나옵니다. 오늘 장봉도에서 7시부터 5시가 마지막 배라고 합니다. 배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내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네요. 이제 삼모강에 다시 도착해서 배에서 내려갑니다. 이제 오늘 캠핑을 모두 마쳤습니다.